네, 오늘 볼 리뷰는 정말 스페셜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제이홉님의 오늘은 2022 작년에 진행했던 롤라팔루자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길이가 한 7분 정도 되고 노래 3곡을 함께한 무대를 한번 볼 겁니다. 스페셜 리뷰예요. 그래서 사실 BTS 아이돌 순명으로 뽑아도 되는 그런 곡이기는 한데 저희가 휴지기가 길었던 거에 대한 좀 죄송함을 이 영상으로 제가 BTS 영상에 하나도 올리는 겁니다. 스페셜 영상으로. 제이홉님 좀곡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노래는 제이홉님의 그 Hope World라는 믹스테이프 1집이죠. 수록곡인 베이스라인과 항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BTS 사이퍼 파트 1. BTS 사이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앨범에. 그래서 그세 곡을 제이홉님이 진행을 한 라이브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발매된 제이홉의 믹스테이프 1집 수록곡들이고요. 아, BTS 사이퍼 파트 1은 아니고요. 베이스라인은 믹스테이프 전체의 브릿지 역할하는 트랙이고, 랩과 춤에 있어 마치 음악의 베이스라인을 까이듯 기초부터 성실히 다져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길이가 상당히 짧더라고요. 1분 29초 짧은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발성과 다양하고 자유로운 플로우 등 제이홉의 음악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BTS 사이퍼 파트 1은 힙합 문화의 백미인 사이퍼 형식을 차용한 트랙이고요. 사이퍼는 그거죠. 래퍼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사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날것의 냄새가 물씬 나는 랩으로 미국 동부 뒷골목의 분위기를 재현했고, 방탄소년단 미니 1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한 10년 정도 됐 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진짜 초창기 때 앨범의 수록곡이 바로 BTS 사이버 파트 1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곡은 제이홉님이 혼자 하기 때문에 BTS 사이버 파트 1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찾아보니까 래퍼 라인 세 분만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이홉님 파트 본인 파트만 했는지 뭐 다른 분 파트도 했는지 그것까진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7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그것도 또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좀 잘라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또 이 영상 다시 보면서 같이 느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올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항상은 저렇게 곡 설명이 달려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석으로 갖고 온건 베이스라인하고 BTS 사이퍼 파트 1 두 곡만 주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 음악의 베이스라인, 내 멋진 베이스라인, 내 세상 베이스, 문제는 내 믹스, 외진 고를 깊게 캐아웃 니저 베이스라인 내가 신났다 유처럼 내 고르자 나는 뭐지 왜 내 음악의 꿈이 아직 남아있기 yeah. 너는 해 이게 뭐한 나의 역점은 없어 베이스라인의 성과의 원천 널 자고 또 해서 땡기 나오게 좋지 못하는 애들 다 play what? what? 나의 음악의 베이스라인 내 맥지스 베이스라인 내 성공의 베이스라인 Homework for BTS 전부 나 follow 내 가능성은 리트리 돼 모두에게 아이언 내 아이돌 바라본 왕트리 흔한 그래 이제 보여줄게 Wall of Ponder right here 내 폼으로 밝혀 I'm more bomb the minor 내 뱉어 내가 원하던 것도 너 지금 어디 가도 의식이야 배가 아프면 병원 가자 진우가 What When my fan goes on When my team flows on Show goes on. Fucking noise. Smash on the street, smash on the street. When I'm cruising down Devonport, 내 친구들과 비행기 타고. 우리 행복해 요즘에. 명품은 가볍게 걸치게. 맞고 오른 건 뭘? 오늘 맛보고 좋은 건 뭘? 자손들의 cold what? 순간들은 내 핫사운드 When I cruise down Devonport 내 친구들과 비행기 타고 Spring Boy Burst My friend, don't buckle train set. When I cruise down Devonport. Someone in room on the road, I got you not out of the door. Debbie jumbo to free, mommy go to moon and go door. Feel like y'all don't care, pull a hand up. John take it, got one man, only she pop. Up she pop, why I get, got you down. Yeah.
오랜만에 제이홉님의 광기 어린 모습을 또 보지 않았나. 지난번 저희가 리뷰했던 게, 온더스트릿 말고, 그 전에 리뷰했던 제이홉님의 마지막 리뷰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마마 무대 맞을 겁니다. 그때 모어하고 아을슨을 통해서 또 한번 제이홉님의 저 강렬한 무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그 이후로는 제이홉님의 이 라이브 무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제이홉님을 좀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마마 무대 때도 좀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분 무대를 되게 즐기세요. 그리고 무대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제이홉님이 원래 메인 댄서잖아요. 그리고 춤을 이분 진짜 잘 춰요. 제가 어제예요. 어제 그 전날인가? 어젠가 어쨌든 얼마 전에 제이홉님 그 크러쉬님하고 그 러시아어 노래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 안무 영상 봤어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제이홉님이. 그리고 그때 당시인가 인터뷰했던 것도 봤는데, 다시 춤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던 것도 제가 쇼츠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근데 안무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본이 세 곡이 다 그냥 힙합이죠. 힙합과 어떻게 본다면 뭐 힙합과 락의 좀 조화라고도 볼수 있어요. 모아하고 알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생각해봐요, 제이홉님 그 노래들에 춤안 춰요. 저렇게 무대를 이렇게 노는 거지. 무대 위에서 놀고 계시지. 안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이홉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제이홉이 제일 잘하는 게 뭐지? 하면은 여러분들도 춤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무대를 저렇게 장악할 수 있는 저 장악력이 있잖아요. 무대를 즐기는 그것도 즐기는 건데, 무대를 장악하는 그힘 있지 않습니까? 제이홉님 진짜 센 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무대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솔직히 이게 또 라이브 무대이기 때문에 편곡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세 개의 노래를 같이 같은 결로 좀 편곡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곡은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힙합 저 사이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곡을 듣고 다시 이거는 음악적인 리뷰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좀 무대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그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분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를 안 보여주고 나서도 이 무대 하나를, 뭐 저기 작은 무대입니까? 몰락한 무대잖아요. 저 앞에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그리고 무대 크기도 커요. 근데 혼자 있잖아요. 뒤에 밴드 세션 있는 게 있는데, 그 분들은 이제 메인 무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댄서분들도 없어요, 뒤에. 근데 혼자서 저렇게 큰 무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수만 명의 관객들을 어쨌든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를 꾸며주시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프로 가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제이홉님을 보면서 진짜 무대 즐기시는 분이고, 무대 장악력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고 락스타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이홉님이 원래, 그리고 하는 음악 장르가 뭐지? 라고 솔직히 생각하면 힙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방탄소년단이, 그리고 힙합이라는 장르에 되게 태동이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힙합 굉장히 사랑하죠,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저 BTS 사이퍼 파트 1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진짜 초창기 때 나왔던 앨범인데, 이 노래 소개에도 방탄소년단의 그 힙합을 사랑하는 뭐 방탄소년단의 앞으로 힙합을 계속 이렇게 놓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가짐, 뭐 그런 주석도 봤습니다. 그건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지금 주석이 꽉 차가지고 길이가. 그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제이홉님도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리고 알고 있었고, 이분은 원래 랩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기획사에 들어와서 랩을 한게 제이홉님 아니신가요? RM님하고 슈가님은 옛날부터 랩을 했지만, 근데도 랩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저렇게 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어색한 거 없잖아요. 굉장히 잘하잖아요. 잘하죠. 되게 잘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하고 싶을까요, 무대가? 지금 군대 계신데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진짜. 저런 분들은, 저렇게 끼가 넘치는 분들은 참 힘들걸요. 휴가 나오시면은 춤 무조건 추실 것 같아요. 얼마나 추고 싶을까요? 하루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제이홉님의 솔로 앨범 정말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개 노래 중에서 베이스라인은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다음 트랙, 이전 트랙과 다음 트랙을 좀 연결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나고, 근데 굉장히 강한 노래고, 사이퍼 파트 1 같은 경우는 맞아요. 힙합 하는 분들의 그런 사이퍼 노래 듣는 느낌이었고, 항상이 노래가 좋았어요. 저 항상의 밴드 세션이 굉장히 좋네요. 항상의 원래 일렉기타하고 저렇게 베이스가 있나요? 베이스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베이스가 그러니까 라인이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멜로디가 있는 멜로디 그런 베이스도 아닙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요. 기타는 어떻게 본다면 뒤에서 빰빰빰빰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 원곡의 그 사운드가 일렉기타 사운드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사운드를 지금 기타가 그걸 치는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저도 들어볼게요. 근데 베이스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칩니다. 마지막 빌드업 때도 그렇게 쳤고, 사비에서도 그렇게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되게 락적인 베이스예요. 그런 베이스 라인은, 그러니까 멜로디컬한 라인은 아니지만, 그런 뭔가 속도감 있는 그런 베이스 라인이 이 노래에 있어서 더 끝으로 치다듬으면서, 절정을 치다듬으면서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배가시켜줬죠. 그리고 항상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올드스쿨합니다. 그래서 진짜 90년대 힙합 듣는 느낌이었어요. 제이홉님이 올드스쿨 가져왔었잖아요. 지난번 잭인더 박스 앨범을 통해서도. 이전에도 하고 계셨었네요. 그리고 올드스쿨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하기도 하고, 올드스쿨이 잘하죠. 잘하고 잘 어울리고, 래핑하는 그 랩의 플로우라든지 톤도 그렇고. 근데 이 항상
상상이라는 노래가 좀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올드스쿨에 가까운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슨이나 모아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모아는 좀 락 쪽이 좀 가깝고 근데 항상이 완전 좀 오리지널한 좀 그런 올드스쿨 랩 90년대 진짜 예 90년대 중반? 그때? 후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가리온이나 거리신들 이런 힙합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 항상이라는 노래는 저는 좀 음원을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저 노래 좀 좋네요. 그리고 밴드 세션도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밴드 세션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잘 이끌어줬다. 원래 그 옛날 그 올드스쿨 노래가 90년대 그때 올드스쿨 노래가 뒤로 좀 무섭죠. 좀 이렇게 사운드, 신 사운드 되게 멜랑콜리한 사운드. 멜랑콜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꼴랑꼴랑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되게 괴상한 사운드 있잖아요. 막 빠바바바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롤라팔로자 무대 제가 안 봤던 건 아닙니다. 치킨 노드숲도 하셨었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편집자가 있었을 때 편집자가 아메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이홉 이번에 롤라팔로자 한거 한번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 세 개 노래는 처음 봤던 거고 그때도 이제 치킨 노드숲 보면서 아 이분 진짜 무대 즐긴다 라는 말을 편집자한테 제가 했었거든요. 좀 그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스페셜하게 좀 제이홉님의 작년이긴 하지만 롤라팔로자 세 곡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대도 같이 봤고 다음 또 제이홉님은 좀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솔로 앨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이홉님은 또 BTS 아이돌 순명에서 잭앤드박스 수록곡을 저희가 모아하고 알 수밖에 안 했으니까 또 그 중에서 괜찮은 노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아이돌 수면 BTS에서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